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춘문예 방학극장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래서 많이 보겠어요? 자신이 하나도 없어. 자, 공유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일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할게요. 자, 오늘은요 전국 주요 일간지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서 선정된 작품들로 함께하는 신춘문예 반막극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극장 알가에게서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포스터는 이 작가와 연출 이렇게 그 인물 소개로 쪽쪽쪽쪽쪽 나열되어 있는데요. 작가님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젊은 작가님들이 많이 이번에 등단하셨네요. 그렇다면은요, 우리 신춘문예 단막극전을 담당하는 황태선 연출님의 소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 제31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황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축제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신춘문예 단막극전은 대학로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각 일간지를 통해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작들을 모아 릴레이 공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 역시 강원, 경상, 동아, 외일, 부산, 서울, 조선, 한국일보 총 8개의 당선작들을 공식 참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신춘문예 당선작과 어린이 청소년 고급 부문 낭독공연 클래식전을 기획 초청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총 3주간 알과의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저희 2022 제31회 신춘문예 단막극전, 많은 분들이 극장에 찾아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마음껏 즐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작가 세 분 모셨습니다. 작가 소개나 다름없죠. 자, 우리 이쪽부터 자 각자 소개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된 구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으로 당선된 이도경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극작가협회 발걸음 소리의 김정수입니다.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소식 듣고는 굉장히 일단은 기뻤고 여러 번 투고했다가 소식 들은 거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소식 전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아, 몇 번째였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냈어서 그래도 열심히 써서 냈던 거는 서너 번째? 한 네 번째 정도에 당선된 것 같아요. 네. 저 처음에 사실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부산일보입니다. 근데 다른 데 혹시 넣으신 데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대답을 막 드리다가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안 받아요. 교수님도 안 받으세요. 친한 친구도 안 받으세요. 전화해가지고 근데 이게 됐다고? 이게 약간 좀 그런 생각. 와. 이게 됐다고? 이게 자신이 없었다는 거야? 될 거라고 생각은 않고 보냈던 거였었거든요. 예, 그냥 한번 경험 삼아 좀 넣어보자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돼가지고 좀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우리 저기 한희종 영화과 예 맞습니다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희곡을 쓰셨어요. 네네. 왜? 아, 근데 영화과에서도 커리큘럼상에서 그 시나리오를 배우기 전에 희곡을 좀 배웠었거든요. 아. 그래서 시나리오에 좀 기반이 됐었던 그런 거였었고 개인적으로는 좀 희곡에 약간 동경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송출 시기가 또 재작년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님들을 다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 간단히 또 작가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2022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을 쓴 황수아입니다. 이번에 신춘문예 단막극전에서 가로묘지 주식회사로 작품을 올렸고요. 이제 봄작가 겨울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당선작 H를 쓴 작가 조은주입니다. H는 두 여성이 가느다란 줄을 사이에 두고 연대를 발전시켜가는 블랙 코미디예요. 이번에 이 작품으로 신춘문예 단막극전에 참여하게 됐고요. 곧 이어서 신작 장편으로
봄 작가 겨울 무대에도 참가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신영은입니다. 제 작품 마주보는 집은 은둔형 외톨이인 남자가 우연히 창문을 통해서 맞은편집 취업 준비생을 지켜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우주에게 작가 김마딘이라고 합니다. 나의 우주에게는 우주와 지구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인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를 집에 침입한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취해서 떠들고 불평하고 결국엔 침묵하기를 반복합니다. 아, 공연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작품, 이 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 각자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구지수 작가님부터 뉴트롤리 딜레마 어떤 작품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 시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로 인물들이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뉴트롤이면은 뭐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두 존재가 있고 꼭 하나를 죽여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내릴까, 그런 알고리즘은 어떻게 설계가 되는 걸까, 저는 이런 고민들이 기존의 트롤리 딜레마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뉴를 붙인 이유는 이제까지 좀 우리 사회에서 경시되어 왔던 동물의 생존권 이야기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찻길에 묶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존재들이나 어떤 소수자들을 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에도 새로운 어떤 시작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목 붙였습니다. 자정의 달방. 네. 이 달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모텔 달방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를 집에 그러니까 자신의 거처로 데려오게 되는데 근데 하는 일이라고는 정작 겨우 둘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 대 인간의 위로랑 자기 고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단순히 음식만을 먹으러 간 건데 이 남자는 약간의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모텔까지 데려오면 데이트 아니야? 하는 식으로요. 굉장히 계속 허기져하던데. 네. 그 약간 비유해서. 네. 현대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채워지지 않는 그 속마음에 대한 허기짐을. 네.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하신 건가요? 육체적으로 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김정규 작가님. 발걸음 소리? 네. 이거 뭐 층간소음 얘기인가요? 예예. 층간소음 얘기인데요. 그 소음에 좀 예민한 사람이랑 둔감한 사람, 그리고 좀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소음을 일으켰던 주범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그 소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연습실 가보셨어요? 네, 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간다고? 오라 그래요? 아니면 그만 오라 그래요? 재밌어서 가고는 싶은데 그만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어떤 연출님들은 자주 오라고 또 해요. 근데 워낙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그 작품은 비유가 딱 돼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작가님이 그닥 그 옆에 안 계셔도 됐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거의 매일 가는 것 같아요. 그만 가도 되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냥 오라고 하셔서 네, 그리고 배우분들이랑 연출님이 작품에 되게 관심이 많고 애정을 갖고 좀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가서 매번 그런 윤리적 딜레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즐겁게 연습실 방문하고 있어요. 봄 작가 겨울 무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봄 작가 겨울 무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신춘문예 희곡 분야에 당선한 9명의 작가님들에게 새로운 장막 희곡 집필 기회를 제공하고요. 아무튼 낭독 공연은 8월 18일 목요일부터 8월 22일 그리고 봄 공연은 11월 10일부터 11월 27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봄 작가 겨울 무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작품의 명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대사가 있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고 얘기. 당연하죠. 자기가 쓴 거라도 잘 몰라요. 네.
죄송한데 책 좀 가져와도 돼요? 어우, 당연히 책이 있으세요. 자, 우리 김정수 작가님께서 이 신춘문예 당선작 늘 책이 나옵니다. 이거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 9분의 작가분이 2022년 희곡 당선작들이 이렇게 책으로 출간이 됐거든요. 각자 저도 하나씩 읽어봤는데 각자 색깔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거 판매하는 건가요? 서점에 있어요. 서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자, 그러면은 작품의 명대사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어요. 돈을 주고 편리함을 구매했다면 이후의 책임은 같이 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동영 작가님. 저도 제가 딱 명대사라고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다 명대사라고 다 안 썼어요. 남녀 둘이 만나면 데이트지 하는 남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정희 작가님 아까부터 계속 책을 보고 계시는데 뭐 고르셨어요? 그래, 살겠다고 뛰는 심장소리, 내가 입 닥친다고 조용하게 할 수 없고, 또 주변의 살림에도 기어이 뛰고 있는 심장소리라고요. 누가 그랬어? 죄송합니다. 살겠다고 뛰는 심장소리, 내가 음악 치른다고 조용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주인의 살림에도 기어이 뛰고 있는 이 심장소리라고요. 자, 오늘 출연하신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영상 일 쪽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걸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았는데 제가 출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스튜디오도 너무 분위기가 좋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채널 구독하겠습니다. 저런 이런 촬영이 정말 처음이라서 사실 모든 게 신기한데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좀 많이 좋게 봐주시고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대화 나누거나 이럴 자리가 많이는 없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단막극전 뉴트럴리 딜레마 보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춘문예 단막극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뭐 이렇게 세 분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춘문예 단막극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길에서 많이 보겠어요? 자신이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찍고 있어? 시작! 신춘문예 단막극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 네, 1인 모노 드라마고요. 헤라틱 모노극에서 우승했답니다. 볼트 오리진상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이고요. 5월 1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사관에서 합니다. 연출 김세은입니다. 최후배 어느 날, 최후배 단편소설을 연극으로 만납니다. 극단 어느 날 제작했고요. 5월 3일까지 안톤 체육 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김세한입니다. Is God Is. 초연 당시 전성 매진을 기록했던 연극 Is God Is가 돌아옵니다. 극단 백수강부 제작했고요.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선도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장혜수입니다. 이색적인 아일랜드, 젠더프리 캐스팅으로 새로 탄생한 아일랜드입니다. 남자 2인 극과 또 여자 2인 극 두 캐스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극단 프레단 제작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어터쿰에서 합니다. 연출 황성은입니다. 오늘의 저격수는 딸기맛 초코바를 먹는다. 201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극단 선사 제작했고요. 4월 7일부터 4월 23일까지 소극장 공유에서 합니다. 연출 노움입니다. 자,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